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 좀 특별한 시골집 한채 발견했어요. 이게 안채하고 바깥채로 이루어진 집이에요.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빨간색 지붕은 안채, 파란색 지붕은 이제 바깥채 집. 주변 풍경 한번 보도록 하고 하나씩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산 중이에요. 지금 저쪽 산 중에 들어와 있어. 겨울이라 춥고 산중이라 그런지 막 찬바람이 막 나와. 산이 에어컨이야. 산이 에어컨. 에어컨이 아니라 냉장고야. 냉장고. 이제 그냥 들깨. 들깨 이제 다 수확이 끝났죠. 진작에. 겨울이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는 배추밭인데 이미 다 김장배추는 다 뽑아가지고 김치를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예, 주변에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도 몇 채가 있어요. 보니까 앞에 바로 옆에 전원주택이 있네. 분위기 있는 황색 전원주택. 방금 보신 집 앞에 있는 우물, 옛날에 쓰던 우물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사용은 안 하죠. 앞에 이제 창고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방금 보신 집에 이제 바깥채를 이제 보는 거예요. 바깥채. 에이, 바깥채 양철 지붕인데 뭐 100년은 됐다고 봐야 돼요. 집은 가까이 가서 어떤 풍경이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지키면 커요. 말이 시골집이지. 아까 어르신한테 지나가는, 동네 사시는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말이 여기 시골 마을이지. 주변에가 그 전원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평당 100만원씩이래요. 여기 보니까 건축 면적만 해도 한 뭐 40평, 50평 나오겠는데. 이런 식으로. 옛날 그대로. 텐마루죠, 텐마루. 장판을 좀 깔아 놓으셨고. 좀 약간 샷시를 좀 애매하게 다셨다. 전체 샷시를 단 게 아니라 그냥 부분 샷시만 이렇게 딱 해놨어. 이 집은 보니까 빈집은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대문이 그냥 이제 오너라 하면 이제 니가 오너라 하겠죠. 예. 마당 한번 구경해 보시죠. 예, 이거 보세요. 어우, 마당 모습. 석관에도 한번 보시고. 앞에 나오자마자 이제 나무가 수묵화 한 점이 딱 기다리고 있네요. 우물과 나무. 그래, 아침에 이렇게 딱 나오면 여름에 그래도 풍경이 푸르름이 가득하면서 풍경이 좋겠는데요. 아까 봤던 앞집 겨울이라고 이제 나무 많이 해놓으셨네. 방금 보신 시골집 뭐 측면으로 보면서 뒤에 어떤 물건들이 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쵸? 경운기야 뭐 시골은 필수죠. 이런 식으로 시골의 풍경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